4일에 방문한 뉴스타 부동산 그룹 남문기 회장을 만나서 부동산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년 전에 이자율이, 몰개지 이자율이 3.5로 봤을 때 지금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매자로서는 아주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자율이 4.5라는 이자율은 정말 1982년도 같은 경우는 18%였습니다. 그리고 8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였고, 그럼 4.5%면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페이먼트로 봤을 때는 지금도 내려져 있는 상태고, 아마 이번 이런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부동산도 결국은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 그래서 특정 지역만 비싼 거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LA 같으면은 예를 들면 뉴욕 같으면은 뉴욕도 아마 여기에 못지않게 비쌉니다. 그래도 그 부동산 동향이라는 거는 거기에 사는 분들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하와이는 동양권에서 특히 그 중국 개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아마 제 생각입니다. 4월, 5월을 전후해서 한 번 정도 소용돌이 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LA는 2011년도 10월 달에 50만 불 주고 산 거,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도 한 100만 불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더블 정도로 올랐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저는 사실 그 해외 동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pride of ownership. 그리고 어차피 살아야 되고, 또 한 번 못 산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집을 사야 되는데 1년도, 2년도, 3년도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못 사고, 내려갈 때 보니까 또 끝까지 내려간다고 못 사고, 지금 또 반등하니까는 언제까지 올라가나 해서 또 못 사고, 결국은 15년 동안 아파트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지금요, 한국은 사실 캐시딜이 많잖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집이 작더라도 자기한테 맞춰가고 무리하게 사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리해도 괜찮은 게, 옛날 같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면은 힘겨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5는요,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예를 들면은 2000년도에 35만 불 했는 집이 2006년도에 100만 불 됐습니다. 그 100만 불짜리가 예를 들면 2007년, 8년, 9년을 거치면서 한 80만 불로 정도 됐다가 지금 그게 90만 불로 올라갔을 경우, 예를 들면 몰개지를요, 한 60만 불 정도로 봤을 때 6, 7, 40이 한 6,500불 정도 됐거든요. 한 달 페이먼이. 그러기에 보험료하고 그 전부 다 합치면요. 그까지 우리는 PITI라 그래요. 택스하고 다 합치면은. 그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집을 60만 불로 받을 경우 6,4,24, 제가 볼 때는 3,200-300불 뿐인데, 그렇게 딱 페이먼이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을 무리를 하시더라도 푼돈을 모으더라도 아마 투자하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 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해외에 사실 그 상당히 확장돼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타 지사를 72개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서브프라임 거치고 또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안정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다가 한 4천 개 정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뭐 그리고 잘못하면은 미국은, 한국은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자본 물러가라 뭐 이러면 안 되니까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한번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만 명, 2만 명 이상 있는 데는 뉴스타 부동산에 다시 다 들어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제가 아마 교육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